다중우주 9. 시뮬레이션 다중우주. 궁극적 다중우주. 당신이 매트릭스에 갇혀있지 않다는 걸 어떻게 확신하는가? 영화 매트릭스를 보면 초지능 AI가 지배하는 세상이 나온다. 인간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AI는 인간을 일종의 고치 속에 가두고 인간의 몸에 흐르는 전류를 모아 자신의 에너지원으로 사용한다. 인간이 살아있어야 생체 전류를 활용할 수 있기에 인간의 뇌에 매트릭스라는 프로그램을 심어 현실보다 더 현실 같은 가상현실 속에서 살아가도록 한다. 이 멋진 영화는 우리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우리 우주는 사실 하나의 거대한 매트릭스, 즉 컴퓨터 프로그램이 아닐까? 우리 자신도 현실을 살아가는 실체가 아니라 이 프로그램의 일부 아닐까? 우리는 매트릭스를 만든 프로그래머의 도움 없이는 이 현실에서 탈출할 수 없다. 영화는 매트릭스가 가짜라는 것을 깨닫고 AI에 대항해서 싸우는 인간들을 그리고 있지만 영리한 내가 프로그래머였다면 애당초 그 깨달음마저 전체 시나리오의 일부로 만들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나는 불현듯 의심할 수밖에 없다. 혹시 프로그래머인 나도 또 다른 매트릭스의 일부는 아닐까? 나의 우주 바깥에 어디선가 프로그래머인 나를 매트릭스에 심어놓은 또 다른 프로그래머가 모니터를 보며 씩 웃고 있진 않을까? 이것이 바로 시뮬레이션 다중우주다. 그리고 만일 우리가 시뮬레이션 다중우주 속에 사는 거라면 우리가 원본이 아니라 시뮬레이션일 가능성은 99.9999%일 것이다. 항상 원본보다는 복제본이 훨씬 많기 때문이다. 복제본의 복제본, 또 그것의 복제본이 존재하듯이 시뮬레이션도 러시안 인형처럼 끝없이 이어진 다중우주를 만들 수 있다. 영화 인셉션에서처럼 꿈속의 꿈속의 꿈인셈이다. 그러니 매트릭스 영화에서처럼 진실을 알기 위해 빨간 약을 먹어봐야 아무 소용없다. 깨어나도 어차피 또 다른 꿈속일 테니까. 시뮬레이션 다중우주는 철저하게 비트에 의존한다. 그래서 시뮬레이션 다중우주는 홀로그램 다중우주와 맞닿아 있다. 전편에서 우리는 존 휠러의 It From Bit을 얘기했다. It From Bit. 모든 것은 정보로부터 나온다. 블랙홀의 정보가 사건 지평선의 면적에 비례한다는 걸 밝힌 베켄슈타인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베켄슈타인은 다음과 같이 말하기도 했다. 궁극의 이론은 장이나 시공이 아닌 정보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그는 우주를 디지털화해서 0과 1의 조합으로 표현하면 우주 전체의 정보가 19골, 즉 10의 100제곱 정도일 거라고 계산했다. 만일 이 정도 크기의 정보를 컴퓨터에 입력할 수 있다면 우리는 우주를 하나 새로 창조한 셈이 된다. 구글이라는 회사의 이름이 구골에서 왔다고 하니 구글 창립자들의 최종적 꿈은 시뮬레이션 다중우주가 아니었을까? 우주의 본질이 정보라는 얘기를 조금만 더 밀고 가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다양한 다중우주에 도달하게 된다. 정보가 실체라면 그것이 어떤 식으로 실현되느냐는 부차적 문제다. 그 정보를 컴퓨터로 계산하든 아니면 우주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컴퓨터라고 생각하든 상관없다. 모든 가능한 정보 집합을 시뮬레이션 다중우주로 구현할 수 있다. 홀로그램 다중우주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경계면의 2차원 픽셀 정보를 3차원 복셀 이미지로 구현한다. 시뮬레이션 다중우주는 매트릭스 세상의 프로그램 정보를 뇌에 투영해서 우리 우주라고 느끼게 한다. 하나의 정보 세트가 각각 하나의 우주에 대응하는 셈이다. 그렇다면 이는 브라이언 그린이 궁극적 다중우주라고 부른 가능한 모든 우주의 집합이 된다. 우주적 바벨의 도서관인 셈이다. 미국의 철학자 로버트 노직은 심지어 이러한 우주는 아무것도 없는 우주도 포함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러면 이는 라이프니츠의 아주 오래된 질문, 무는 왜 존재하지 않는가? 라는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 상상하긴 힘들지만 무도 다중우주 중 하나로 엄연히 존재할 테니까. 영화 매트릭스의 마지막 대사는 바로 이러한 궁극적 다중우주를 암시한다. 모든 게 가능한 세계를 보여줄 것이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할지는 알아서 할 일이다. 궁극적 다중우주, 이건 가도 너무 갔다. 이건 더 이상 과학의 영역이 아니다. 철학의 영역이고 종교의 영역이다. 하지만 이를 기어코 과학의 영역으로 끌어들이려는 과학자가 있다. 앞에서도 언급한 맥스 테그마크이다. 그는 2007년에 발표한 수학적 우주 논문에서 수학적 우주 가설을 도입하고 이를 다중우주 중 최고 레벨인 4레벨로 분류했는데 사실상의 궁극적 다중우주다. 황당하지만 흥미로우니 그의 설명을 아주 조금만 따라가보자. 테그마크에 의하면 현실에도 세 가지 종류가 있다. 내적 현실, 합의적 현실, 외적 현실이 그것이다. 내적 현실은 인간의 뇌에 투영된 현실이다. 우리의 뇌는 있는 그대로의 현실을 수동적으로 투영하는 스크린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편집하는 감독과 같다. 내적 현실은 우리의 뇌가 편집하는 주관적 현실이다.
합의적 현실은 뇌적 현실 중 우리가 모두 동의할 수 있는 교집합에 해당하는 현실이다. 주로 과학적 활동으로 이루어지며 인간 집단 지성의 산물이라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외적 현실은 내적 현실과 합의적 현실의 토대가 되는 있는 그대로의 현실. 칸트식으로 표현하면 물 자체, thing in itself이다. 이러한 외적 현실은 철학에서도 인식론의 중요한 주제였다. 칸트는 외적 실체가 존재하지만 우리가 인식할 수는 없다고 생각했다. 인간은 내적 현실과 합의적 현실만을 인식할 수 있고 그것만으로도 우리의 현실을 구성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테그마크는 외적 현실을 인식할 수 있고 그 인식의 툴이 바로 수학이라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보자. 테그마크에 따르면 중력은 외적 현실이 아닌 합의적 현실이다. 우리 모두 중력을 비슷하게 경험하고 묘사할 수 있다. 하지만 뉴턴조차 중력이 원거리에서 아무런 매개 없이 작용하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중력이라는 아이디어를 생각했지만 그 실체가 오리무중이란 얘기다. 테그마크에 의하면 중력의 외적 실체는 휘어진 공간이고 이것의 수학적 표현이 리만 공간이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 테그마크는 외적 현실이 존재하면 그것은 수학적 구조일 수밖에 없다고 말한다. 수학적 구조가 그 외적 현실을 잘 묘사하거나 설명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수학적 구조 자체가 외적 현실이란 얘기다. 외적 현실이 존재한다면 그것은 인간과는 별도로 존재해야 하고 인간의 인식 중 인간과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 유일한 게 수학적 구조이기 때문이란다. 인간이 이런 수학적 구조를 인식할 수 있는 것도 애초에 우리 우주를 만든 수학적 구조 내에 스스로를 인식할 수 있는 구조, 즉 정신이 만들어지도록 원래부터 세팅되어 있었기 때문이란다. 순한 논리 같아 동의하긴 어렵지만 흥미로운 생각이다. 테그마크의 생각에 따라 아까의 예를 확장하면 3차원 공간의 수학적 구조는 유클리드 공간, 4차원 시공은 민코프스키 공간, 4차원의 일반 상대론까지 고려하면 리만 공간, 양자역학까지 고려하면 힐베르트 공간이 되는 식이다. 유클리드 공간, 민코프스키 공간, 리만 공간, 힐베르트 공간 등이 진정한 실체이고 우주 그 자체가 되는 셈이다. 어쨌든 수학적 우주 가설에서도 은연중에 인류 원리의 냄새가 풍긴다. 수학적 구조가 인간과는 별도로 존재한다고 하지만 그 수학적 구조를 인식하고 이해하는 것은 테그마크를 포함한 우리 인간이기 때문이다. 우리 인간의 존재 자체가 우리 우주의 근본적인 비밀을 푸는 결정적 단서인 셈이다. 테그마크는 이게 가능한 이유도 애초에 우주적 수학적 정보가 스스로를 인식하는 인간 의식과 같은 구조를 내포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이것은 마치 플라톤의 동굴의 우화를 원형 그대로 무덤에서 호출한 것과 같다. 동굴의 우화에는 동굴에 갇힌 죄수가 나온다. 그 죄수는 고개를 돌릴 수 없는 상태로 불빛을 등지고 앉아있기 때문에 평생 동굴벽에 비치는 그림자밖에 볼 수 없다. 이 그림자가 바로 테그마크가 말하는 내적 현실이다. 죄수가 머리를 돌려 동굴 전체를 볼 수 있게 되었다고 하자. 그러면 그동안 동굴벽의 그림자를 현실로 착각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다른 모든 죄수들과 함께 동굴이라는 새로운 현실을 지각하게 될 텐데 이것이 테그마크의 합의적 현실이다. 하지만 플라톤에 따르면 진정한 진실은 동굴 밖으로 나가서 태양빛 아래에서 사물을 보는 것이다. 이것이 플라톤이 말하는 이데아, 즉 진정한 실체의 모습이다. 플라톤에 따르면 원이라는 것의 이데아는 원이라는 개념 자체다. 현실에서 원처럼 생긴 모든 것들은 이 진정한 원을 모방한 것이고 원의 이데아적 속성을 나눠 가진 것들이다. 이러한 플라톤의 이데아가 바로 테그마크의 외적 실체, 즉 수학적 구조다. 이건 닮아도 너무 닮았다. 굳이 다른 점을 찾는다면 플라톤이 수학을 강조했다면 테그마크는 수학이 전부라고 생각했단 정도다. 영화 매트릭스에서는 모든 프로그램이 복제 가능하다. 악당 스미스는 컴퓨터 바이러스처럼 자신을 수도 없이 복제한다. 만일 우리 우주가 매트릭스형 시뮬레이션이라면 플라톤의 업데이트된 복제본 중 하나가 테그마크가 아닐까? 수학적 우주 가설에 따르면 모든 수학적 구조는 어딘가에 존재하는 진짜 우주를 서술한다. 그렇다면 수학 자체가 실체고 우리가 실체라고 느끼는 것은 사실 실체인 수학에 대한 느낌일 뿐이다. 마치 우리가 녹색을 지각하지만 그것의 실체는 555나노미터 정도의 전자기파인 것과 마찬가지다. 555가 상징하는 것이 실체고 녹색은 실체인 수에 대한 느낌일 뿐이다. 또한 수학적 다중우주가 옳다면 시뮬레이션 다중우주는 그것의 부분집합이다. 왜냐하면 시뮬레이션 다중우주는 수학적 다중우주 중 계산 가능한 함수만으로 이루어진 우주기 때문이다. 시뮬레이션이 가능하려면 기본적으로 컴퓨터가 계산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수학적 구조 중 무한이나 연속 등을 포함한 것은 원칙적으로 제외된다. 무리수와 같이 무한 정보를 포함하는 연속체는 계산이 시간 내에 끝날 수 없기 때문이다. 수학적 다중우주가 수학적 구조라면 시뮬레이션 다중우주는 계산 가능한 수학적 구조다. 만일에 우리의 우주가 시뮬레이션 다중우주라면 우리는 파스칼의 충고를 귀담아 들어야 한다.
파스칼에 의하면 신은 믿어 손해볼 게 없다. 신이 없다면 믿는 것과 안 믿는 것은 별 차이가 없지만 신이 존재한다면 신을 믿는 게 확실히 유리할 것이기 때문이다. 파스칼을 모방해서 말하면 우리는 시뮬레이션 다중우주를 믿든 안 믿든 아주 열심히 새롭고 흥미로운 것을 시도하면서 살아야 한다. 그래야 혹시라도 당신을 창조한 프로그래머가 따분해서 스위치를 끄진 않을 테니까. 시뮬레이션 다중우주의 또 다른 버전은 우주 자체를 하나의 거대한 컴퓨터로 보는 관점이다. 프로그래밍 유니버스라는 책을 쓴 세스 로이드에 의하면 우주는 하나의 거대한 양자 컴퓨터다. 그리고 우리를 포함한 만물은 그 컴퓨터가 계산하고 실행하는 시뮬레이션이다. 양자 장론의 구조가 공간에 분포된 양자 컴퓨터와 수학적으로 동일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프로그래밍 유니버스는 수학적 다중우주라는 무한집합의 한 원소인 셈이다. 아주 특이한 버전 중에는 리 스몰린의 블랙홀 다중우주도 있다. 이에 따르면 블랙홀은 새로운 우주를 탄생시키는 일종의 아기 우주다. 그런데 블랙홀 아기 우주는 우주 상수 등의 중요한 특징을 엄마 우주로부터 물려받는다. 블랙홀에서 태어난 새로운 우주가 엄마 우주와 비슷할 수밖에 없단 얘기다. 그렇다면 블랙홀을 많이 갖고 있는 우주가 자신과 비슷한 아기 우주를 많이 만들어낼 수 있고 혹시라도 블랙홀이 전혀 없는 돌연변이 우주는 그 하나로 단종될 수밖에 없는 운명인 것이다. 만일 블랙홀을 많이 가질 수 있는 우주가 생명의 탄생에 유리하다는 게 입증된다면 이는 곧바로 생명의 탄생으로 이어지고 우리와 같은 지적 생명체의 진화로 이어질 것이다. 이건 지구를 넘어선 우주적 스케일의 진화론이라 할 수 있는데 우주 자체가 일종의 생물학적 컴퓨터다. 마치 DNA가 후손에게 전달되듯이 블랙홀에 담긴 정보가 아기 우주에게 전달된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존재하는 것은 우주적 진화와 생물학적 진화의 필연적 산물이다. 인플레이션 다중우주에는 최초의 양자 요동이, 끈이론 다중우주에서는 여분 차원이, 홀로그램 다중우주에서는 경계면의 2차원 정보가, 시뮬레이션 다중우주에서는 프로그래머의 다양한 기획이, 블랙홀 다중우주에서는 블랙홀 자체가 우주적 DNA 역할을 한다. 그 DNA의 사소한 변이가 우주적 다양성의 원천이 된다. 그리고 궁극적 다중우주에서는 급기야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이 우주가 된다. 이러한 우주적 다양성이 없었다면 우리와 같은 복잡한 생명도 없었을 것이다. 도킨스가 이기적 유전자에서 인간을 DNA를 전달하는 생존 기계로 표현한 것처럼 우리 우주에서도 정보가 실체고 우리를 포함한 모든 사물의 본질은 정보 전달자일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최종 입자는 입자나 양자도 아니고 끈이나 브레인도 아니고 궁극의 비트일지도 모른다. 그리고 이에 대해 슬퍼하거나 노여워하지 마라. 우리의 존재는 비록 미미하지만 우리의 정신 속에 이미 우주의 위대한 섭리가 각인되어 있지 않는가? 13세기 페르시아의 위대한 시인 루미는 이 사실을 깊이 이해하고 있었다.